안녕하세요. 9월 27일 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팍스와 코인원의 제재 수위를 기관 및 대표이사 주의 처분과 함께 수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U는 최근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팍스와 코인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는데요.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통해서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이나 서류 보안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지적사항 20여 개를 추출한 뒤 개별 회사의 소명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가치는 23조 원으로 지난 연말 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U 관계자는 올 상반기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물 경제 위축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도 약세를 보였다면서 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 등 가상자산 플랫폼의 연쇄 파산 등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도 시장 위축을 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정보 제공 사이트 DAppRadar가 보고서를 통해 올 3분기 NFT 거래량이 75% 급감한 2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이더리움 상위 100개 NFT 프로젝트의 시가총액은 직전 분기 대비 44% 하락한 190억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가 NFT 거래량의 91%를 차지했으나 매출 비중은 26.2%에 불과했습니다. 아울러 NFT는 내년에도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인기 있는 일부 NFT 가격이 올해 급락하면서 NFT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업계 정통한 소식통의 제보를 인용해서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 획득에 실패하며 일본 사업을 철회한 지 4년 만에 규제 승인을 재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규제 정책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용자 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라는 지위 등은 바이낸스가 일본 시장 진출을 재겨냥하는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디파이 관련 거래를 전담할 노련한 기업 전문산의 변호사를 채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채용 공고에서는 디즈니는 글로벌 NFT 제품에 대한 수명 주기, 각국 규제 준수 등 관련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11월 밥 샤펙 디즈니 CEO는 4분기 실적 발표 중 메타버스를 통해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혼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소속 애널리스트 알케시 샤와 앤드류 모스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CBDC 발행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존 예상은 미국 CBDC가 2025년에서 30년 사이에 발행될 것으로 봤으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었던 것 같다며 미국은 아직 CBDC 연구개발 단계에 있고 시범 운영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복합적인 시스템을 검토하고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비율이 1,43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장중 1,430원을 넘어선 것은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17일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